오! 너무 황송합니다, 선생님. 이야, 브라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웬 피아노 연주란 말입니까? 너무 잘 듣긴 했습니다만. 다름이 아니라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카바코스로 사행시를 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정말 신선함과 큰 재미를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조금 이제 카피해보고자 오늘 연주를 좀 준비했고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이번 공연에 다룰 연주자를 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곡이기도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야, 이거 정말 그 제가 지난번에 했던 사행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혼미공의 품격에 맞는 정말 좋은 연주였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네. 저 같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꼭 유쾌한 곡만은 아니네요. 아, 왜죠? 이 곡을 들으면 꼭 일요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퀴즈 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이 조건반사처럼 일어나는데요. 뭐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워낙 잘하셨을 테니까 그렇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네. 시작을 하고 또 이 상징적인 곡을 이렇게 들려드린 데에는 네. 또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어쨌든 새롭게 또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콤미공 진행을 맡고 있는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고 있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서울시향에서는 매 정기 공연에 앞서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일명 콤미공이라는 강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부디 많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향에서는 매년 실내악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첫 번째 공연이 3월 15일에 열립니다. 첫 공연의 연주자에 대해서 이 시간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예. 지난번에 카바코스에 대해서 멋지게 사행시를 지어주셨는데 혹시 이번에도 몇 행시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예, 사실 저도 하고는 싶은데 네. 이분을 몇 행시로 하게 되면 7행시나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러기는 부담스럽고요. 요한 슈트라우스 뭐 이런 거 아니죠? 뭐 그 정도 됩니다. 게다가 또 발음도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서울시향 그 홈페이지에서 네. 여러 가지 소개를 보셨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아. 그래도 혹시라도 사진을 직접 보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나갈 겁니다. 와우. 바로 이 연주가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가인 스웨덴 사람인데요. 스웨덴어 발음 자체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원어로는 호켄 허덴베리에르 이렇게 발음하는 선생님 다시 한번 들어도 될까요? 호켄 허덴베리에르 이렇게 와.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참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네. 그냥 호칸 선생님 이렇게 좋은데요? 친근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호칸, 방금 사진에서 봤듯이 코스가 대단한 연주자인 그렇죠. 것 같은데 좀 서울시향하고도 인연이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분이 협연한 횟수를 보면 진짜 서울시향이 또 뒤집어 얘기하면 서울시향이 얼마나 대단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인가라는 네. 걸 알 수가 있을 정도로 2007년에 처음 협연을 했습니다. 그때 인연을 이은 이래로 2009년, 2013년, 그리고 또 2018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 차례 서울시향과 협연을 한 아주 세계적인 트럼펫 주자인데요. 또 2018년에는 이제 여러 번 오다 보니까 서울시향과 인연도 깊고 이 우리 서울 한국 음악계에 대한 또 애정도 깊어서 이 마스터 클래스를 이렇게 개최하기도 했던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죠.
올해 서울시향의 음악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마 올해가 이번 혹한 연주자와 서울시향의 인연에 아마 정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서울시향과 좋은 합을 맞추어 왔지만 네. 이것만으로는 아쉽다. 아, 그렇죠. 아예 올해는 그냥 들어앉혀서 아, 이렇게 네. 정말 진곡을 네. 들어보자라는 그런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 음악가로 있으면서 호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역량, 그리고 이분이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음악계에서의 어떤 트럼펫 주자로서의 위상,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교육자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을 진면목을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상주 음악가의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 올해는 정말 서울시향과 혹한의 인연이 정말 정점을 이룰 듯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올해의 음악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올해의 음악가는 2018년부터 서울시향에서 시행인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안 보스트리치라던가 크리스티안 테칠라프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혹한이 세 번째 연주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굉장히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렇죠. 이 상주, 뭐, 전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들이 올해의 상주 음악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은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그한해 동안, 한 시즌 동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어떤 그 상주 음악가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향에서 그 수많은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다 제치고, 이 트럼펫 연주가를 올해의 음악가로 이렇게 선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 상당히 또 흥미있는 기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펫이라는 악기는 바이올린이라든지 피아노 이런 것에 비해서는 레파토리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죠. 독주자로서의 레파토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니 그러면 얼마나 이 호칸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올해의 음악가로 까지 선정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이분이 가진 음악적 역량이라든지 그리고 그 앞으로 그분이 1년 동안 우리 서울시향과 함께 풀어낼 이야기가 얼마나 다채로울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분은 트럼페티스트이신데 대부분이 관현악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모셔오기도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을 이렇게 1년을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분은 참 독특하게도 데뷔 이후에 독주 트럼펫 주자로서만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분입니다.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렇죠. 사실 그 우리가 트럼펫 주자로서 독주자로서만 활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안정할 수 있죠.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으면서 간간이 독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데도 이분은 지난 뭐 80년대 중반에 데뷔한 이래로 단한 번도 어떤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적이 없고 그냥 독주 트럼펫 주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음반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독주 음반으로 발매한 것만도 30종이 넘으니까요. 사실 매년 거의 발표를 해왔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네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해요. 클래식 트럼펫 연주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계속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올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의 어떤 역량이 얼마나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동안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야, 사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 정말 그렇습니까? 엄청난 경력을 가지신 분이죠. 아, 엄청 뭐 기대되는데요? 사실 이분이 아까 제가 음반이 뭐 지금까지도 30종이 넘는다 말씀을 드렸지만 1980년대 중반에 처음 음반 데뷔를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아주 그 세계적인 음반사인 필립스사가 전속 계약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20대 때부터 아, 이 사람은 스타가 될 거다라고 음반사에서 찍은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이분은 정말 남다른 존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분에게 특별히 헌정된 곡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셀수 없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20세기, 21세기의 트럼펫 독주 레퍼토리는 이분이 다 개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작품 제목이 혹한인 작품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014년에
이 영국의 아주 현대 작곡가, 아주 중요한 작곡가죠. 마크 앤서니 터니지가 작곡한 트럼펫 협주곡 2번이 무려 혹한이라는 제목으로 혹한에게 헌정된 그런 곡이었고, 사실 뭐 한스 베르너 헨츠라든지 다케미츠 토루라든지 또 호주의 아주 세계적인 작곡가죠. 브레트 딘이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인 현대 작곡가들이 앞다투어 혹한에게 트럼펫 협주곡을 헌정할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그 어떤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분의 그 독보적인 능력, 그리고 트럼펫, 현재의 트럼펫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이분의 역량을 이렇게 경험해 볼수 있는 곡한 가지를 추천해 드리면,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인 하인츠 칼 그루버, 우리가 흔히 이제 약자로 HK 그루버라고 부르는 이 작곡가가 90년대에 혹한을 위해 헌정한 에어리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에어리얼은 2악장으로 이루어진 트럼펫 협주곡인데요. 정말 그 악보를 보면 이걸 연주를 할수 있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면서도 연주가들도 힘들어하는 곡인데, 일단은 여기에서 혹한은 그세 대의 악기를 들고 나옵니다. 트럼펫은 이제 여러 가지 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조 트럼펫, 그리고 피콜로 트럼펫, 바로크 음악을 많이 연주하는 피콜로 트럼펫, 그리고 고대 악기라고 볼수 있는 뿔피리. 이거는 뭐 그냥 저 입술과 손만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이 민속 악기인 뿔피리까지 들고 와서 다채로운 그 트럼펫의 음색과 어떤 그 가능성을 두 악장 동안 보여주는데, 2악장에서는 무려 이게 춘곡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뭐 8분의 11박자, 8분의 5박자, 8분의 7박자 리듬이 어떻게 될지도 저는 가늠을 할수 없는 그런 복잡한 춘곡 리듬으로 계속 이어가는 등 리듬과 음색, 그리고 어떤 악기가 가진 잠재력 이런 데 대해서 거의 그 최고의 이 확장성을 보여주는 정말 그 명곡인데요. 이 혹한이라는 연주가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에어리얼이라는 곡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혹한의 커리어를 한번 연대기별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좋죠. 호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8살 때부터 트럼펫을 했다고 하는데, 8살이 와, 트럼펫을 잡을 수나 있나요? 그러게요. 그 무거운 악기를. 정말 그 대단한 천재성을 가지고 트럼펫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 아주 대단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 스웨덴의 명 트럼펫 주자였던 본 닐슨이라는 분에게 또 사사를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대학 교육은 또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실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현대적으로 개량된 곳도 또 프랑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파리에서 아주 유명한 또 트럼펫 주자였죠. 피에르 띠보를 사사하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독주자로 이렇게 발돋움을 한 뒤에도 또 이번에는 LA로 날아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도 참그또 트럼펫 강국이죠.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트럼펫 주자 중에 LA 필하모닉의 수석 트럼펫 주자를 지낸 토마스 스티븐스라는 분을 또 사사 받으면서 정말 그 신대륙과 구대륙의 다양한 어떤 그 트럼펫 전통들을 전부 온몸으로 흡수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까 LA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트럼펫이란 악기가 클래식과 대중음악, 재즈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그렇죠. 미국에 있는 동안 혹시 영향을 받았을까요? 뭐,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이 트럼펫을 하는 사람이면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아주 주류로 쓰이는 그 재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혹한이 태어난 스웨덴이라는 나라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재즈 강국이죠. 세계적인 재즈 아티스트들이 스웨덴을 무대로 활동하기도 했고, 또 혹한이 그 태어난 스웨덴이라는 나라, 그 중에서도 혹한은 스톡홀름이 있는 이 동쪽 지역이 아니고 정반대, 덴마크 바로 앞에 있는 말메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말메는 그 아주 작은 도시지만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고요. 덴마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덴마크로부터 건너오는 서유럽의 문물이 스웨덴으로 바로 건너오는 가장 먼저 오던 그런 아주 문화적인 개방성이 뛰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혹한 역시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오는 음악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네. 것들을 그냥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스웨덴이 재즈 강국이고 또 트럼펫하고 재즈의 연관성이 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그러면 출생하셨을 때부터 커리어가 시작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모든 영향을 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주회에서 네. 보여줄 그 음악 속에도 네. 상당히 재즈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아, 더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연주자로서의 면모 말고 워낙 훌륭한 연주자니까 혹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는지요? 그렇죠. 지금 고향인 말메 음악원의 교수로도 재직을 하고 있고,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해 내는 것보다도 네. 이분은 뭐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마스터 클래스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터 클래스 했었습니다만은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사실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젊은 트럼펫 주자들이라면 이 사람의 마스터 클래스를 한 번도 안 해본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015년 4월에 베를린 필하모닉의 정기 연주회에서 호칸이 베를린 필하모닉 연주 데뷔를 했었는데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에어리어를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지휘자가 요즘 가장 핫한 지휘자죠. 라트비아 출신의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인터뷰에 보면은 넬손스도 어린 시절에 트럼펫 주자 출신이죠. 그래서 자기도 호칸의 마스터 클래스를 봤고, 아, 또 이, 네. 호칸이라는 연주자의 음반을 듣고 공연을 보면서 트럼펫 주자로서의 꿈을 키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협연하고 있는 거는 네. 내가 꿈이 이루어진 거다 아, 라고 네.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뭐 많은 트럼펫 주자들의 트럼펫 주자, 모든 트럼펫 주자들의 스승,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그러니까 연주자, 교육자 이렇게 면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향하고 작업하는 거 보면 지금 실내악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실내악 분야의 활동은 어떤가요? 실내악 분야에서도 활동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말미에서는 이 금관 체인버 앙상블, 네. 브라스 체인버 앙상블을 조직해서 이렇게 활동하기도 했었고, 또 세계 각국에 가는 곳마다 네. 젊은 연주가들, 아니면 이번에 서울시향처럼 오케스트라의 금관 주자들하고 네. 함께 뭐 따로 또 같이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그 편성의 이런 실내악 활동들을 많이 했고, 이번에 그 서울시향과 함께 펼쳐줄 네. 이 실내악 연주도 바로 그런 어떤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트럼펫 주자를 우리 서울시향의 정기 연주에서 만나볼 수 있다니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정말 그 세계적인 연주가들을 보면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거는 물론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어떤 그 지평선을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전방위적인 음악가라고나 할까요? 아, 뭐 작곡, 편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지휘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실내악 활동이나 교육, 이런 걸 다양하게 하면서 뭔가 그 자기, 특정한 자기의 악기만이 아닌 어떤 그 전방위적인 음악가들과의 협업, 이런 네. 것들을 즐기면서 음악의 어떤 경계와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우리 서울시향의 연주에서 볼수 있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흔히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잘 알고 있는 트럼펫 독주자 하면은 프랑스의 모리스 앙드레, 네. 그리고 이 재즈계에서도 최고봉이지만 또 옛날에 그 클래식 트럼펫 주자로서도 활동을 했던 네. 윈튼 마살리스, 이런 분들과 더불어 정말 이 호칸이라는 분은 클래식 트럼펫에 있어서는 거의 정점이고, 트럼펫 연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네. 아주 기준이 되는 연주가라고 할수 있겠죠. 아, 네,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다음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영상은 뭐냐면 이번 연주 때 연주될 연주 곡에 관한 해설입니다. 끝까지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영국의 더 타임즈지에서 호칸을 가리켜서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섬세한 트럼펫 연주가, 와우. 그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온 우주 은하계에서 최고의 트럼펫 연주가 와, 정말 대단한 찬사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호칸이 들려줄 이 작품들에 대한 장금 선생님의 해설도 꼭 열심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해설 들려주신 우리 유정호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콤미공의 진행자 장금 해설의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